진짜 너무 똑같아. 아니 알람을 맞춰야지 유튜브를 맞추는 게 아니라 10분 동안 자기 그 알람 아니 10분 동안 자기 있죠 그 아이디 했는데 어제 컷 자버린 거 있어 맞아 11시 야 오늘 밤 새자 같이 밤을 왜 기기음 왜 새야 아 기기음 진짜 승객님이 서 있는데 지금 말하게 돼 있으니까 문제가. 너 책 없어?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왜? 뭐? 아다 아다. 아? 너 설명해. 사람 위치 한번 해라. 위치 한번 하다가 우리 거기 보면 답답해 죽겠어. 그래서 쌤이 거기 보고 다 먹기로 했으니까 많은 친구 추천 바랍니다. 할 거야? 너 친구 없잖아. 자, 35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o, simply giving employees a sense of agency, a feeling that they are in control, that they have genuine decision-making authority, can radically increase how much energy and focus they bring to their jobs.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첫 문장의 형광펜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쳐보고 자빠졌나? 첫 문장의 형광펜 치세요. 채운지 머리 산발하고 딴짓하지 말고 얼굴 팅팅 부어가지고 해야 돼. 자, 단순히 자, employees 김민엽이 이거 단어 처음 본다고 하는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employee라고 하는 것은 직원이지, 직원. 자, 이거 동명사고 주어로 시작이 되어 있고, 자, 우리가 아직 그 수능 독해를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 대시 연결은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무시해야 돼. 무시해놔, 이렇게. 무시하면 can, will.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부 분석을 해보면 단순히 직원들에게 sense of agency라고 말하거든요. agency가 뭐냐? agency 주체라는 말이거든요. 주체 주인인 거. 그래서 sense of agency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식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단순히 주는 것은 can radically increase radically increase 뭐야? 예, 급격하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How much energy and focus they bring to their jobs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목적어 처리해 주시고 자, 여기서 How much 같은 경우에는 어법이랑 서술형에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포커스를 그들이 가져올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자, How라고 하는 친구는 누구랑 결합되는 애라고 했을까요? 박진이 어떤 품사랑 결합이 가능합니까? 이은비 나가고 유일한 희망 뭐야? 형용사 부사 결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how much라고 해서 이제 에너지를 꾸며주는 형용사랑 결합이 됐는데 형용사랑 명사까지 결합이 된 상태로 목적어 1, 목적어 2번 여기까지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 오케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집중을 그들이 가져올 수 있는지 어디에 그들의 직업에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영작하십시오 라고 하면 할 만한 실수 첫 번째로는 How they bring much energy and focus to their jobs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문치형 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하우라고 하는 친구는 다른 품사랑 결합을 해서 형용사나 부사랑 결합을 할 텐데,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꾸며주는 명사까지 데려고 온 상태로 한 덩어리를 이루어야 한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주어동사 의주동 어순 간접어문이기 때문에 의주동 어순인데 의에 해당하는 게 여기가 전부예요. 의주동이다. 의주동. 오케이. 이거 기억해서 혹시라도 서술형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김태성 쌤 방금 뭐라고 했죠? 10년 전여도 이렇게 치는 건데 인권조례가 살린 줄 아세요. 알았어. 자, 그들이 이제 직원들에게 주인의식을 주면 그들이 뭐 할 거예요? 에너지랑 집중력을 높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근데 요즘 우리 세대에서, 우리 세대 아니지, 우리와 너네 세대가 주인의식 갖고 일을 할까요? 그런 썩어 빠진 정신으로. 자, 이 sense of agency라고 하는 게 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DO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The feeling that they have genuine decision making authority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That 이하 문장 엄청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책을 보세요. 이렇게 이지랄 하지 말고. 대니아 문장 완전한거야 불완전한거야? 김은진 불완전해요? 너 나가서 2시간 동안 비 맞고 있어. 완전하잖아. 뭐뭐라는 장점. 그래서 동격입니다. 동격. 비 맞고 서있으라고 해서 째려보는거 자, 그들이 뭐야? In control, 통제 하에 있다라는 것. 그들이 통제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in control이라고 하면 통제력이 있는 이 정도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들이 직접 이 회사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다라는 능력. 그 다음에 역시나 또 that 동격이에요. Feeling that they have, 그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뭐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감각을 주면 급격하게 에너지와 집중력 투입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주인의식 뭐 이런 거 있죠. 쌤이 이제 덕이고 담당이니까. 덕이고는 검찰쌤한테 말해야 돼. 뭐 이런 거. 의치하는 검찰쌤 허락을 받아야 돼. 뭐 이런 거. 그런 게 있습니다. 난 뭐 아무것도 모르는 나한테 물어봐 자꾸. 예? 하세요. 이렇게 되는데 어떤 쌤들은 그거 제 권한인데 그거 좀 월권 아닌가? 이씨. 자, 어찌 될건. 자, 한 2010년의 연구. 어디? Manufacturing plant in Ohio for instance라고 했는데 플랜트 여기서 플랜트 무슨 말인가? 플랜트 문체요. 공교 알아요? 공장. 그 김민엽이라면 제주 식물이라고 하겠지. 공장입니다. 그다음에 한 제조 공장에서 한 연구. 예를 들면 carefully examined, 신중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뭐라 assembly line workers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assembly라고 하는 건 조립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조립 라인의 노동자들을 조사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조사했겠어요? 박관영, 뭐에 대해서 조사했겠습니까? 주제 문장이 주인의식 얘기했으면 주인의식에 대해서 조사했겠죠? 자, who are empowered to make some decision about their schedule and work environment까지 묶어서 관계대명사 처리해 주시면 일단 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처리 일단 해주시고 빨리 구문서 따라하시오. 자, 그 생산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 했냐면 were empowered.
인파워드가 무슨 말이에요? 권한을 주다라는 말. 권한을 주다. 오케이. 그러면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게 뭐야? 권한을 받은 사람들이다. 주인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네, 주인 감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무엇을? To make small decision. 그래서 세부 분석을 하면 간단한 의사결정과 간단한 의사결정에 대해서 권한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의 스케줄이나 업무 환경에 대해서 권한을 받은 조립 라인의 노동자들을 면밀하게 조사해봤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거야. 흐름은 첫 문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주인의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많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라고 첫 문장에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러한 권한이 있는 실제 노동자들을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라고 하는 흐름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1번일 수 있겠어요? 레알로요? 1번일 수 있겠어요? 너 염색했어요? 네. 염색했어요? 네. 예. 자, they designed their own. 그들은 designed their own uniforms and had authority of a shift, while the manufacturing processes and pay scales stayed the same.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했다라고 읽어주시면 되거든요. 자, 보시면은 그들은 그들만의 유니폼을 디자인을 했고. 그 다음에 had authority 뭐를 가졌냐면 shift에 대해서 권한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shift라고 하는 것은 여기 교대근무 교대근무에 대한 권한을 가지게 되었는데 뭐 하는 동안 while the manufacturing process and pay scale stay the same 모든 모든 제조 과정과 그 다음에 페이 스케일이라고 하고 있어. 페이 스케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페이 스케일 임금 규모의 임금 규모. 오케이. 임금 규모가 어떻게 된 상태로 stay the same 똑같이 유지되는 채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실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치에 주의하자. 일치선지에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권한을 가진 실제 노동자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같은 상황에서 권한을 가진 그 노동자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고 있나? 자, 그랬을 때 within 2 months 두 달 안에 productivity and plant 공장의 생산성은 increased by 20% 20% 올랐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일리 돌렌사에 취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읽으면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여기 밑줄만 한번 그어볼까요? 밑줄만 한번 그어보자. 자, 이거 뭐냐면 productivity at the plant increased by 20%라고 하는 말을 주제 문장에서 어떤 문장으로 바꿀 수 있는지 찾아볼게요, 지금. 한번 보세요. 주제 문장에서 어떤 문장으로 찾아볼 수가 있을까? 자, 밑줄 친 거 연결할게요. Can radically, 주제 문장에서 봐. Can radically increase how much energy and focus they bring to their jobs를 이쪽에다가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쏟는 에너지와 집중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
생산성이 높아졌다라고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주제를 기준으로 이 문장은 우리가 안 봐도 도출을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문장이 빈칸 추론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안 봐도 알 수 있으니까. 안 봐도 알 수 있으니까. 그들에게 권한을 주면 에너지를 쏟을지와 집중력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권한을 받은 노동자들을 살펴봤더니 좋은 점이 있었다. 플러스 내용이 있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엄전 알겠습니까? 네. With workers. 자, 뭐 하는 채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문법에서 중간고사 때 봤던 겁니다. With 목적어 분사구문이야. With 목적어 분사구문. 그래서 해석상 분사라, 목적어랑 분사가 해석상 주어동사 관계에 있습니다. 알아서 추가적으로 메모하세요. 목적어랑 분사가 해석상 주어동사 관계가 있다. 목적어랑 분사가 해석상 주어동사 관계가 있다. 뭐가? 해석상 주어동사 관계다 라는 말. 해석할 때 임주 알겠습니까? 목적어랑 분사가 해석상 주어동사 관계 있다고 쓰라고요. 머리 까마사 까마사 머리 까물 시간 아니고 정시에 도착할 시간 없어요. 버스가 40분 있어. 자, 그래서 뭐 하는 채로 with workers. 자, 의미상의 주어 노동자들이 뭐 하고 있대? Taking shorter break. 더 짧은 휴식을 갖게 되고, making fewer mistakes. 어떻게 해서 실수가 더 적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지들이 스케줄 조정하고, 지들이 교대근무 권한을 가졌기 때문이야. 오케이?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니까, 자신에게 맞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내고, 생산성을 높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한국말로 적어볼까? 자신에게 맞는 업무 환경을 만들고 생산성을 높였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다. 업무 환경을 그럼 그렇게 쳐 씹으면 사각턱 된다고.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주제 반복입니다. 마지막 주장은 주제 반복이야. 그래서 이 질문을 여러분이 마주쳤을 때 주제가 뭐냐, 요지가 뭐냐라고 하면 처음 마지막 문장 선택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쌤의 수능 당시 방식이다. 자, 그랬을 때 giving employees a sense of control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묶어볼까요? 이렇게 동명사하고 주어인데, 자, 일단은 또 빈칸 추론의 후보가 될 수 있는 말은 여기 있습니다. 통제감을 준다. 이거 문맥상으로 뭐랑 똑같아? 주인의식과 똑같아. 문맥상 주인의식과 문맥상 동의어입니다. 오케이. A sense of agency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문맥상 그냥 동의어가 아니고 이 글에서의 동의어라는 말이야. 알았어? 문맥상 동의어이기 때문에 이 친구도 단어 하나로만 빈칸을 물어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알았어? 굳이 단어를 출제하고 싶으면 컨트롤에 빈칸 뚫어가지고 채우십시오. 이거 하나 고르는 거 있지? 그런 식으로 출제 발음이 가네.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직원들에게 통제감을 주는 것은 How much self-discipline they brought to their jobs 라고 했는데 여기도 첫 문장 주제랑 똑같이 사용되어 있어요. 맞지? 여기서도 어순에 주의해 주시면 되는데, 자, 얼마나 많은, 자, 이거 자체가 의야. 오케이? 의문사이면서도 목적어입니다. 얼마나 많은 셀프 디스플린 이렇게 말하면, 셀프 디스플린이 무슨 말이에요? 단어를 안 외우셨나요? 정직.
자기 통제력이야. 오케이. 그들의 업무에 얼마나 맞는 자기 통제력을 향상시키는지를 보여줍니다. 혹은 그들의 업무에 투입했는지를 향상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됐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직원에게 권한을 주면 에너지와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잠 깨세요. 몇 시간 잤어? 난 4시간 잤어요. 뭐? 쉬는 시간이지랄. 그 쉬는 건 저 관짝 들어가면 영원히 쉴 수 있어. 쌤 차도 예쁘게 세워놨는데 그 앞에 누워있을래? 쌤 밟고 지나가. 다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럽 지금 박살내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고, 우리나라 쪽잡이 일본 우리나라 담비 일본 가서 다 박살내고 있어. 근데 외국의 황소 배구리 우리나라 박살나고 있어요 지금. 개맛있을 때 쌤이 보는 괴식 유튜버 있는데 황소 개구리 치킨 맛 난다고 해요. 앞으로는 치킨 먹을 때마다 개구리 먹는 거예요. 뭐? 황소 이거 먹었어? 영어요? 너 태성이랑 약했지? 이건 왜 중간에 비어있지 뭐야? 편집 실수. 자, 보겠습니다. 자, problems often arise if an exotic species is suddenly introduced to an ecosystem. 라고 얘기하고 있어. 옥스퍼드 영어 같지 않나요? 이상해요. 호그와트 같지 않아? problems often arise 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가 arise 무슨 말입니까? 발생하다, 발생합니다, 뭐 한다면 exotic 이렇게 봐. exotic이 무슨 말이죠? exotic 외국의 외래종이 is suddenly introduced 라고 하는데 introduce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초딩식으로 소개합니다가 아니고 도입하다 라는 말이에요. 오케이? 도입하겠어. 그래서 Let me introduce to you myself 라고 했을 때 우리말로는 소개합니다 의역이 됐는데 너의 세계로 날 도입시키겠어 이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돼요. 알았어? 아직도 영어가 보이나요? 자, introduce 어디로? 생태계로 들어갔을 때 뭐가 될 수 있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지 뒷문장으로 나오겠죠. 첫 문장이 주제니까 형광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형광펜 치시라고요. 주먹으로 치기 전에. 약간 모자란 남매 같아 보였어요. 남매요? 예. 오빠 여러분. 모자란 남매. 제가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어? 늙어 보입니다. 근데 침이 자꾸 새고 막 뭐 죽을 때가 됐나 봐. 나이 들었어. 어? 나이 들었어. 힘들어 아픈가 봐. 야? 자 여기 봐봐. 영국 나오잖아. 영국 발음 하는 이유가 딱 그렇다. Britain red and grey squirrel provide a clear example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예시는 뭡니다 라고 하고 있어. 영국의 red and grey squirrel 뭐예요? 붉은 다람쥐와 여기 squirrel이 생략이거든. 붉은 다람쥐와 그 다음에 회색 다람쥐가
명백 아 이거 왜 털 그렸지? 털 아니에요? 명백한 예시를 제공하고 있다. 붉은 다람쥐, 회색 다람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건 레드냐, 그레이냐, 무엇이 외래종인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외래종인가. 그리고 태클 거는 사람 없네요. 그레이, 이거 그레이 맞아. 우리 알고 있는 그레이. 원래 A로 쓰지 않나요? 근데 왜 이로 썼을까? 어? 옷 아니에요. 영국식 맞춤법이에요. 영국식 맞춤법. 알았어? 그래서 쌤은 영국 발음으로 수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어. 진짜. 이런 거 있잖아. 그 센터. 영국 애들 진짜 역사적으로도 싸가지가 없지만 센터도 이렇게 써. 센터. 이게 뭐야 이게? 센터 이거 R 센트레 센터. 그리고 컬러도 이렇게 써. 컬러 컬러. 그래서 이런 거 보고 아 못하네 쌤 잘못 나왔어요 이러면 무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알았지? 주의할 수 있고. 무식한 거라고요. 자, when the gray arrived from America. America in the 1870s. Both squirrel species competed for the same food and habit, which put the native red squirrel population under pressure.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when the gray arrived from America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 여기서 레드가 외래종이야, 그레이가 외래종이야? 그레이가 외래종이 여기 써놔. 외래. 자, 그래서 외래종인 회색 다람쥐가 미국으로부터 상륙을 했을 때 1870년에 미국으로부터 상륙을 했을 때 두 다람쥐 종은 both squirrel species 두 다람쥐 종은 competed이 무슨 말이죠? 경쟁했습니다. 뭐 때문에? For the same food and habitat라고 하는데 같은 음식과 서식지로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경쟁을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은 실제로 싸웠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살다 보니 같은 거 먹고 그러면 더 먹은 애가 있으면 못 먹는 애가 나오고 이렇다라는 말이에요. 알았지? 자, 그래서 which put the native red squirrel populations under pressure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which라고 하는 것은 선행사가 뭘까요? which 계속적 용법이잖아. which 선행사 뭐야 서진? 너도 레드 다람쥐처럼 도태당하고 싶습니까? which 선행사 뭐야? 임주아 위치 선행사 뭐야? 김은진 위치 선행사 뭐야? 전은교 위치 선행사 뭐예요? 회색 다람쥐야? 너 위치 그렇게 하고 싶지? 앞문장이야. 안문장. 중학교 똑바로 나온 거 맞아요? 너는 중학교 어디요? 버기 중이요? 버기 중에 가르치는 게 없긴 해요. 그 쌤 재작년에 덕이 중 3학년 2학기 기말 했거든. 시험 범위 7과. 미친 거야. 시험 범위 7과 그리고 외부 지문 없음. 그게 학교냐? 아니 쌤 됐어요. 재작년 너네 1년 선배. 자, which put 그것은 뭐 했냐면 native red squirrel 이렇게 말하고 되고 붙여주세요. 네, 붙여줘. 자, 그 원주민 토착종의 붉은 다람쥐 개체들을 어떻게 할 때
압박에 놓이게 했습니다. 압박에 놓이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회색 것들하고 레드 것들하고 싸웠을 때 지금 누가 우위에 너 있었다라는 말이야? 회색. 회색이 회색 것들이 우위에 있었음. 그럼 회색 애들이 더 잘 먹고 다 뺏어 먹고 하니까 레드 다람쥐들은 위기에 놓이겠죠. 됐습니까? 자, the gray head. 그래서 이 회색 것들은 head, edge라고 했는데, 자, edge가 우리 알고 있는 뜻이 뭐야? edge 딸 때 그 edge인가요? 가장자리. 가장자리가 무슨 말이에요? 가장자리. 뭐? 자, 일단 edge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엣지가 가장자리라는 뜻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모서리 같은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되고, 이 모서리의 발음이 어떻게 돼요? 무기야, 무기. 오케이? 그러면 무기를 가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래서 헬더 엣지 우위를 점하다. 막 이렇게 엣지 있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엣지라고 하는 것은 무기, 장점 이런 거 있어서 뭐 엣지 있다 이렇게 할 때도 엣지 하이 패션 하면 지금 웃겨 보이겠지만 너 분명히 대학교 가면 사진을 이렇게 한다. 편 다가봐. Because it can adapt its die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 이시 받아주는 누구? 회색 거. 자 회색 거는 그 먹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먹이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었고, it is able, for instance, to eat green acorns, while the rat can only digest mature acorns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 여기 세미콜론은 문장 끊기예요. 그래서 즉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데, 역시 다시 그레이입니다. 그레이. 그레이는 뭐 할 수 있었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to eat green acorns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green acorn이 뭘까? 도토리가 초록색인 건 뭔데요? 덜 익은 거예요. 덜 익은 거를 먹을 수 있었어. 덜 익은 거를 먹을 수 있었어. while 여기 연결사 주의해 주시고, 반면에 이 레드 것들은 뭐만 먹을 수 있었대? mature, 성숙한 에이콘이니까 익은 것만 먹을 수 있었어요. 오케이? 그럼 도토리가 익기를 기다려왔던 레드 다람쥐들은 이 싸가지 없는 회색 그레이 다람쥐들이 안 익은 것도 먹어버리니까 나중에 먹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겠지. 자, 그래서 within same area of forest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within은 뭐뭐 내에서라는 말이잖아. 같은 숲 안에서 이 회색 것들은 can destroy the food supply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이 공급을 파괴할 수가 있었습니다. Before red squirrel even have a bite 라고 하는데, 이 빨간 것들이 뭐 하기 전에 have a bite, 한 입 먹기도 전에. 오케이? 안 익은 상태로 다 처먹어버리니까 얘네가 한 입 먹어보기도 전에 음식 공급을 다 파괴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누구가 위기를 맞았어요? 레드 것들이 위기 맞은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시험지 딱 오답문 듣다 왔는데 회색이랑 빨간색이랑 헷갈렸어요. 바로 싸당 맞습니다. 정리하고 가세요. 알았지? 오케이.
자, gray can also live more densely and in varied habitats라고 말하고 있는데 또한 자, 얼쏘니까 추가 내용이야. 그래서 내용별로 여러분들 정리해 주셔야 돼요. 구조화할 때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회색 것들은 또 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densely라고 하는데 densely가 무슨 말이야? 밀집한 상태로 살 수 있었다. 오케이? 그럼 객체 수가 같은 숲에서 이 숲이 있어. 숲이 있어서 이 레드 것들이 요렇게 요렇게 살고 있었대. 근데 갑자기 회색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으면 도토리가 남아나겠어? 안 남아나겠어? 안 남아나지. 레드 것들은 죽을 수밖에 없겠죠. 자, 더 밀집해서 살았고 더 invariant habitat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는 구문을 요렇게 나눠주시면 돼. 더 다양한 서식지에 살 수가 있었다. 더 다양한 서식지에 살 수가 있었다. 서식지 조건이 안 맞으면 살 수가 없을 텐데 아무데나 살고 아무거나 처먹고 다 먹고 아무렇게나 살았던 거예요, 그레이가. 알았어? 그러니까 이 생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겠죠. 자, so have survived more easily when woodland has been destroyed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여기도 볼게요. 그래서 자, 여기 can also live, so have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ave survived, 살아남았습니다. 더 쉽게 뭐 했을 때? 숲이 파괴되었을 때. 숲이 파괴되었을 때. 숲이 파괴되었을 때. 자, 그래서 as a result, 그 결과 붉은 다람쥐들은 has come close, 가까워졌습니다. 어디로? 영국에서 멸종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클로즈를 보어로 처리해 주셔도 돼요. 네, 보어로 처리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부사로 처리해 주셔도 되는데 자, 여기서 주의하는 거 이거 부사로 읽은 친구들은 어법 문제에서 클로즐리라고 하면은 의미가 달라집니다. 클로즈는 형용사랑 부사랑 모양이 똑같아. 클로즐리는 밀접하게 라는 뜻이야. 알았지? 그래서 멸종에 가까워졌다라고 해야지 멸종에 밀접하다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이거예요. 식생이 맞는 말이에요. 이거 식물에 관한 얘기인가? 그럼 이렇게 정리할게요. 일단 회색 다람쥐가 레드 다람쥐들을 밀어낼 수 있었던 이유라고 했을 때는 첫 번째 먹이 경쟁. 먹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다. 오케이? 자, 먹이 경쟁을 하다 본데 먹이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회색 다람쥐들의 생활 밀집도에 연관도 있었다. 생활 밀집도가 연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생활 밀집해서 살다 보면 숲은 파괴될 수밖에 없었어요. 숲을 직접 파괴했다라는 말은 없어서 이거는 과정으로 놔두시고 숲이 파괴된 다음에 서식지 다양성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뭐 이런 거지. 쌤이 살고 있는데 김태성이 쳐들어와서 집을 다 부셨어요. 쌤은 이제 침대가 없으면 못 자. 김태성은 부셔진 집에서 비가 들어와도 살고 있는 거야.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주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네. 자, 잠깐 휴식하겠습니다. 네. 예. 어? 왜 이런 걸 받았지? 오늘